농구선수가 될수 있다. 그럼 밥은 충분히 키가 커요. 밥 is tall enough. 뭐할 만큼? To be a basketball player 할수 있을 만큼. 또 다른 표현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또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한지 좀 살펴보겠고요. I'm too scared. I can't open my eyes. 난 어떻다? 난 너무 겁먹었죠. I can't open my eyes. 난 눈을 뜰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난 너무 겁먹었다. I am too scared. 뭐 하기에는? To open my eyes 하기에는. 또 마찬가지 같은 표현 있죠. 그러면 같은 표현 중에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비코드를 쓰거나 소울을 쓰거나 뭐 소울을 쓰는 경우에는 요게 같은 표현이겠죠. Bob is tall enough, so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I am too scared, so I can't open my eyes. 그러니까 Bob이 충분히 키가 큰게 뭐가 되고 원인이 되고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그가 농구 선수가 될수 있는 결과죠. 내가 너무 겁먹은 것이 원인이고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 그 원인에 따른 결과죠.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투투용법이나 인원투구로 표현할 수가 있고 원인과 결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밥은 매우 겁먹었습니다. 밥은 매우 키가 큽니다. 밥 이즈 so tall. 그래서 that 그는 농구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He can 뭘 쓰고 있냐?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So that 구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구문도 시험 범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나는 엄청 겁먹었어요. I am so scared. 그래서 that I can't open my eyes도 같은 표현이다. 이외에도 여기 있는 soul을 빼고 because Bob is tall,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Because I am scared, I can't open my eyes. 같은 표현도 다 같은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Okay, 나는 피곤해서 일을 끝낼 수가 없었다. 그는 혼자서 거기에 갈 만큼 충분히 용감하다. 그녀는 너무 바빠서 휴가를 갈 수가 없었다. 여기에도 전부 다 뭐와 뭐가 다 들어있다. 원인과 결과가 다 들어있죠. 첫 문장의 원인은 내가 피곤한 게 원인이죠. 그래서 일을 못 끝낸 것이 그 원인에 따른 결과고요. 그 다음에 그는 혼자서 거기에 갈 만큼 충분히 용감하다는 뭐가 원인이에요? 그가 용감한 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뭐할수 있다? 혼자서 거기에 가는 결과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가 용감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혼자 거기에 갈수 있었다라는 얘기, 갈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녀가 너무 바쁜 것이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휴가를 갈수 없는 것이 결과죠. 전부 다 원인과 결과를 특수요건이나 인어투구나 소대 구문 등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칸이 이래. 그럼 I was 일단 너무 피곤하니까 I was too tired. 그래서 일을 끝낼 수가 있다 없다? 저못 끝내니까 뭐 to finish the work 하면 되겠죠. I was too tired. 난 너무 피곤했어. 뭐 하기에는 to finish the work 하기에는 그래서 to finish the work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같은 문장. 그다음에 그는 혼자서 거기에 갈 만큼 충분히 용감하다. 현재 시제죠. 그럼 그는 충분히 용감해요. He is 그렇죠. He is brave enough 하면 되겠죠. He is brave enough. 뭐할 만큼? To go there by himself. 거기에 혼자 갈 만큼. He is brave enough to go there by himself. 마찬가지 같은 표현. 그다음에 그냥 여기 대시 보이네요.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너무 바빴습니다. She was so busy. 그래서 that she can't go on vac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자, 선생님이 방금 쓴것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I was too tired to cook to face the world. He is brave enough to go there by himself. She was so busy that she can't go on vacation. 몇 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렸죠? 맞습니까? 3번에 어디가 틀렸어요? 제발 말 좀 해, 이것들아. 어? 당연히 뭐가 아니고 뭐 써야 돼? can't가 아니고 couldn't 해야 되겠죠? 왜요? 그렇죠. 얘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시제일치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couldn't go on vacation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 같은 표현. 자, 그러면 얘는 내가 매우 피곤했다. 그래서란 말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주어 동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누가 끝낼 수가 없었어? 내가 끝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매우 피곤했습니다. I was so tired. 그래서 that 누가 아이가 얘 한번 보고 나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얘 보고 나서 얘기를 뭐라 쓸래? 그렇죠? couldn't finish my work 이렇게 해야 되겠죠? I was so tired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I couldn't finish my work 그러니까 좀 계속해서 그는 매우 용감하다. 그래서 누가 거기 혼자 갈 수 있다? 그가 혼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매우 용감합니다. He is so brave. 그래서 that 누가 he가 얘 한번 쓱 보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뭐라 쓸래? Can go there by himself 하면 되겠죠. 여기 시제 현재니까 He is so brave that he can go there by himself. 이번에는 이 행동을 합니까 못합니까? 이 원인에 따라서 이 행동을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쁜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She was busy enough야 too busy야? Too busy 해야 되겠죠. 뭐 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뭐 하기에는 이번에는 주어 동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to를 쓰고 그 뒤에 행동을 나타내는 말을 붙이면 되죠. to 부정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to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돼야 되니까 to go on vac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was too busy. 너무 바빴어요. 뭐 하기에는 to go on vacation 하기에는. 됐습니까? to 부정사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주어가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되겠죠. 정말 중요한 파트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여기에 사과에 보면 so that 구문 배운다고 돼 있죠. so that 구문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삼과에서 to 부정사 뭐 여러가지 용법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합쳐집니다. 전부. 언젠가 다 만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의미상의 주어. 자, 의미상의 주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는 왜 쓴다? 라는 얘기도 했을 때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이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말 예문 하나 쓰면 되겠죠. 그렇죠? 뭐,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다가 누가 그 강에서 수영하는 거? 나는 뭐 수영 엄청 잘해. 나 수영 선수야. 나는 괜찮은데 너는 수영 선수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무슨 말을 넣어주고 싶을 때? 이런 말을 넣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맞습니까? 네가 그 강에서 수영하는 건 위험해. 나는 괜찮은데 네가 하는 거.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뭐라고? 의미상의 주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하는 위치
사용하는 위치는 뭐 앞이다? to 부정사 어디? 앞에 사용한다. to 부정사 앞에 사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는 뭐 플러스 뭐도 있고 뭐 플러스 뭐도 있다? for 플러스 목적격. 그 다음에 뭐 플러스 of 플러스 목적격.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어떨 때 for 플러스 목적격 쓰고 어떨 때 목적 of 플러스 목적격 쓰느냐는 예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이 공부 나왔으니까 이걸 해보면 네가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거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 이 말이 너무 길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부분을 사용해야 될 구조죠. 그래서 위험합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던지죠. It is dangerous. 그 다음에 to swim in the river인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뭘 쓸 거죠? 여기다가 for you 아니면 of you인데 이때 for you입니까? of you입니까? 당연히 뭐겠다? for you겠다. 그리고 왜 for you겠다 라고 얘기했냐? 자, you are dangerous야.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야. 너는 위험한 사람이야. 방에서 수영하는 것이 위험한 거야. 너는 위험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강에서 수영하는 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강에서 수영하는 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쓴다? for you를 쓴다. 이런 경우에는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 for you의 형태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너로서는 거기에서 뭐 하는 게 위험한 행동이야 라는 뜻으로 for plus 목적을 쓴다. 하지만 of를 쓰는 경우에는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멍청하다인데 여기다가 네가 라는 말을 넣고 싶다. 이게 바로 그녀에게 돈 빌려주다 였는데 그녀에게 돈 빌려주는 것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이 투부정사겠고 is foolish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일단 얘 빼고 멍청한 짓이에요. It is foolish. 그녀에게 돈 빌려주는 거 to 주는 거니까 To lend her money가 그녀에게 돈 빌려주는 것 It is foolish. 멍청합니다. To lend her money. 그녀에게 돈 빌려주는 것. 이 경우에 여기에 이 표현은 어떻게 쓴다? Of you라고 쓴다. 왜 그러냐? 이 표현은 다른 문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 가능하다? 넌 멍청해. You are foolish.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You are foolish 이러면서 지나갔어. 뒤쫓아가면서 Why? 라고 묻겠죠. 내가 왜 멍청한데? 하겠죠. Why에 대한 대답 뭐 해서 To lend her money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표현이 가능한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오는 이 말이 의미상의 주어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뭐 쓴다?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라고 얘기했었고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일단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고 돼 있는데요. 되게 쉽습니다. 뭘 찾으면 됩니까? 투부정사를 찾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밑줄 그으라고 그랬네. of you, of him, for me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how nice of you to say so는 뭔 뜻이에요? 이 how는 뭐 하는 how입니까? 이 문장을 무슨 문 만들려고 쓴 거예요, 이건? 감탄문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착하구나. 정말 착하구나. 누가, 네가 뭐 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착한 행동이야. 뭐 좋은 말 해줬겠죠. 그렇죠? 칭찬해줬겠죠. How nice of you. 똑같은 문장은 You are nice. 왜요? To say so 해서 하고 똑같죠. 그렇죠? 너는 착하다 라는 말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뭘 쓴다? of you를 사용한다. for you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ruel의 뜻이 뭐였어요?
빨리 얘기 안 하면 나 노래 부른다. 됐습니까? 무슨 뜻이야? 잔인한이죠, 잔인한. 됐습니까? 그러니까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이거 was cruel. 잔인했어요. 누가? 그가. Oh, him이 뭐 하는 거?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말이죠.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of him이 의미상의 주어고 이 문장에 똑같은 버전이 존재합니까? To do such a thing이 잔인한 거야? 그가 잔인한 거야? 그가 잔인한 거죠. He was cruel. 무슨이야? cruel도 이상하게 쓰니? 그는 잔인했습니다. 왜요? To do such a thing 해서 그런 짓을 해서 그는 잔인했습니다. 그러니까 he was cruel이 성립되는 거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잔인한 겁니까? 그가 잔인한 겁니까? 그가 잔인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for him이 아니고 of him을 써야 한다. 그 다음에 it's not easy 어떻지가 않다 쉽지가 않대죠 누가 내가 to live with the cat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면 I am not easy 하면 무슨 뜻이야 나는 쉬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내가 쉬운 사람이 아닌 거야 고양이랑 함께 사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야 이번엔 이게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쉬운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고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다기 때문에 이번에 뭘 쓴다? For me를 쓴다. Of me가 아니고 됐습니까? 선생님이 자꾸 이 얘기를 왜 해? For 써야 할 자리에 of 써놓고 맞냐 틀렸냐 자꾸 물어본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It was foolish to act like that. 어떤 짓이었다? 멍청한 짓이었대죠? 그렇죠. 누가 그녀가 말고 그녀가 뭐 하는 것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 그렇게 행동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었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이 문장은 she was foolish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녀는 멍청했어요. 왜요? To act like that 저렇게 행동해서가 성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of her란 말이죠. for her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it was foolish of her 그녀는 멍청했어요 to act like that 저렇게 행동을 해서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of her to speak so loudly 하고 있네요 necessary 뭔 뜻이던가요? 입만 꿈쩍꿈쩍 하지 말고 말을 해. 필수적인이죠. 필수적인. 꼭 있어야 하는 이죠. necessary. 루드는 무례한이죠. 무례한. 그럼 여기에 of her가 보이네요. of her. of her. 그쵸? 그 말은 이 문장은 of를 썼다는 얘기는 어떻게 써도 통해야 된다? 어떻게 써도 이 문장이 통해야 된다? She is necessary 또는 She is rude 이게 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어울려? She is necessary가 어울려? She is rude가 어울려? 그녀가 필수적이다가 어울려? 그녀가 무례하다가 어울려? 그녀가 무례하다가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답은 당연히 뭐겠다? It is rude of her. It is rude of her. 그녀는 무례했습니다. 무례합니다. To speak so loudly. 뭐 하는 것?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그래서 이 문장에 또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 뭐가 존재한다? She is rude. 무례합니다. 뭐 해서? To speak so loudly. 자 여기에 선생님이 to speak 똑같은 뜻의 문장이라면서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지만 to 부정사의 용법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이 it이 뭐기 때문에 가주어이고 to speak so loudly가 뭐기 때문에 진주어이기 때문에 이 to speak so loudly는 무슨 용법이고
명사적 용법이지만 she is rude. 그녀가 무례합니다.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기 때문에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뀌었죠. 왜 무례하다? To speak so loudly 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말해서 무례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장 속에서 똑같이 썼지만 이번에는 부사적 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들어가서 초기가 많이 있어. 어쨌든 she is rude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necessary는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necessary가 답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뒷부분을 좀 고쳐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답이 되고 싶으면 she, it is necessary, 아이고, it is necessary for her to speak so loudly 뜻이 되고, 당연하고. 이번엔 무슨 뜻이다?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녀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라는 뜻이고, 이번에는 크게 말하는 행동이 어떻다? 응?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문제를 바꿔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s important.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인 뜻이 우리가 뭐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to brush our teeth 3 times a day 하루에 세번 양치질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세번 양치질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양치질 세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중요한 사람인 거야? 그렇죠. 양치질 세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둘 중에 당연히 뭐겠어? for us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we are important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to brush our teeth 3 times a day is important.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고 과주어라고 그러고 얘를 보고 진주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얘를 보고는 to do의 행동을 누가 할지를 밝혀주는 뭐라고 한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전치사를 추가해라라고 얘기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완성되면 1번은 완성되면 무슨 뜻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런 문장을 푸는 프로토콜, 접근 방법은 어떤 문장이, 어떤 뜻이 완성된 건지를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문법적인 규칙에 따라서 문장을 쓰는 거죠. 완성되면 무슨 뜻이었다? 무엇은 not인데? 네가 상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누가 뭐 하는 것이죠. 누가 뭐 하는 것.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가를 보고 이 문법적으로 뭐라고 한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타 는 것은 상타다를 상타 는것 만들었으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불가능하지 않았다. 누가 뭐 하는 것 이렇게 하겠죠. 그럼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It was not impossible. But you For you, 뭐 하는 것? To win the prize. Win드를 쓰고 난리 났네, 마음 불편해. It was not impossible for you to win the prize. 그러면 you were not impossible. 너는 불가능하지 않았다야. 상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for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를 추가할 것이라는 거, 이런 문제 왜 냈는지 알겠죠? 학교 수행 평가에도 나올 유형이란 말이에요. 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뭐 펄스가 뭐예요? 펄스. 펄스 뭐예요? 펄스. 어? 지갑이죠, 지갑. 월릿보단 크고 백보다는 작은 거. 장지갑 같은 것을 펄스라고 그러죠. 여자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작은 가방.
그럼 완성돼서 뭔 뜻이에요? 어떤 짓이었다? 부주의한 짓이었다 이러겠죠. 부주한 짓이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녀가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린 것은 부주의한 짓이었다. 그러면 she was careless 됩니까? 그녀는 부주의했어요. 야, 지갑 잃어버리는 행동이 부주의했어. 그렇죠. 그녀가 부주의했죠. 그녀가 부주의했으니까 잃어버렸을 거 아니야. 지갑 잃어버리는 게 어떻게 부주의할 수가 있나? 됐습니까? 이거 왜 물어봤는지 알죠? 그래서 it was careless of her. 뭐 하는 것? To lose the purse. It was careless of her to lose the purse. 그러면 of her를 쓰면 선생님이 꼭 하는 짓이 있죠. 뭐 해요? She was 똑같은 문장이 존재한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She was careless. 그녀는 부주의했습니다. 왜요? To lose the purse에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가만 보니까 멍청했었다 이런 얘기 하겠죠. 멍청했었다. 누가? 네가 뭐 하는 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은 멍청한 짓이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너는 멍청했다야. 기다리는 것이 멍청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 쓸까? Of you 쓰겠죠. 그래서 it was stupid of you to wait so long. 됐습니까? 그럼 of you 했으니까 뭐 하겠어 이제? 조금 You were stupid. 넌 멍청했어. 왜 내가 멍청했는데? To wait so long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명사정법이지만 이때는 무슨 정법이다?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무슨 정법이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땠다. 여기에 형용사들이 계속 들어가죠. 형용사들이 사람이 어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 어떤 행동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 행동이 중요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행동은 중요할 수가 없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있는 거죠. 오케이. 너희들이 이곳에서 노는 것은 위험하대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이 위험한 거야. 여기서 노는 게 위험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it's dangerous. 위험합니다. 누구로서 뭐 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It's dangerous. 그렇죠? For you. 뭐 하는 것? To play here. 그러면 이 경우에 you are dangerous to play here 라고 말할 수 없죠. 있다 그랬잖아요. 드디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책을 가져오더니 그녀는 영리하다. 영리합니다. 누가? 그녀가. 뭐 하는 것? 그 책을 가지고 오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오는 것이 뭐 영리한 거야? 그녀가 영리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it's smart of her to get the book. 뭐 get을 쓸 때겠죠. 그럼 이거는 뭐 하겠죠? 뭐라고 할수 있다? She's smart. 그녀가 똑똑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of her란 말이에요. 자, 어떨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of를 써야 할지 감이 잡히십니까? 오케이. 그럼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다니 그는 친절하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는 친절하다라고 벌써 써 있네요. 그렇죠? 그럼 친절합니다. 누가? 그가 뭐 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주는 것. 그렇습니까? 그러면 it is kind of him. 뭐 하는 것? 저기에 food to the poor. 그니까 얘 보면 뭔 얘기 하겠죠? 이거 보고 뭐 생각나는 거 없어? Poor의 뜻이 뭐예요? 무슨 씨야? 그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 하고 무슨 얘기?
그쵸? 더 뒤엔 원래 뭐가 오는 게 정상이야? 명사. 그쵸. 근데 더 뒤에 형용사가 오면 이 뜻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Kind of him. 그러면 of him 했으니까 he is kind. 왜요? To give food to the poor. 또 가능하다. 자, of him이 있는 건 몽땅다 이거 만들어 봤습니다.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 는 시험이네요. 다 끝났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보기 전체적으로 쭉 복습하세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있었으니까. 뭐가 어려웠던 것들인지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내가 저 풀이해왔던, 숙제로서 풀이해왔던 답과 달랐다면 왜 달랐는지, 내가 뭘 몰라서 그것을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꼭 복습하시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왜 했느냐. 여기다가 체크 표시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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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투부동사 형용사 했잖아. 네. 과주어 진주어 했고 투부동사의 명사형용 했고 관계대명사 했고 소대구문 뭐 하면서 했더라? 네. 소대구문 뭐 하면서 투투랑 인업투도 하면서 같이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두 가지가 다 문법이죠. 삼과 문법.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 파트에서 이런 게 나와요. Have you ever eaten pancakes? 여기 대화 파트에 나오고. How's the weather in London in March? 이거 대화 파트입니다. 이거는 본문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삼과에 나오는 문법. 그다음에 이건 문법.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help me? 이거 주어입니다. Thank you for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고마워. 여기에 대해서 보면 You're welcome 이런 대답한다. 내용은 할아버지를 위해 만든 효과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3과 4과에 나오는 부분 다 했습니다. 또 그래서 시험 대비 치고 하겠습니다. 시험 뭐 벌써 했니? 시험 40몇 수 안 믿겨집니까? 나도 안 믿겨져요. 뭔 시험 이렇게 빨리빨리 쳐? 애들 제대로 가르치고 시험 치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단어를 클래스 카드 숙제 주세요. 참. 안 하셨습니까? 아우, 잘하셨습니다. 이 말을 믿으라고? 선생님이 오제라고 쓴 것은 다 저기 블로그에다가 카운터 해놨습니다. 오제 오제 안 됐습니까? 그래서 오제라고 쓴 것들을 다 내야지. 우리 숙제, 아니, 저는 것도 이번 주 오제라고 쓴 것들. 오제라고 쓴 것들은 오제 해서 주세요. 너 저 해오, 숙제 해오겠다는 말의 톤이 약간 다른데? 진짜 꼭 해오겠다고 이런 느낌인데? 잠깐만요, 공간을 조정하고요. 뭐 어쩌라고? 뭐 학교 진도 맞춰서 가라고, 나보고? 갖고 망하라고? 자, 일단 단어 파트에서 얘기해야 될 것들. B&B가 뭐의 약자다? Bed and Breakfast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숙박업이 B&B. 아바타. 뭐 아바타는 뭐 많이 쓰죠, 여러분들. 캐릭터다. 정확하게. 그다음에 번지 점핑.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명사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college. college 하고 university도 나오는데요. college 하고 university의 차이점은 그 구미에 대학교가 몇 군데 있죠. 그쵸? 그 중에 금호 공대는 college야 university야? college죠. 그니까 왜냐하면 금호 대학교가 아니고 뭐라 그래? 금호 공대라 그래. 그쵸? 내가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했어. 그쵸? 그림을 열심히 공부했어. 금호 공대 갈 수 있어? 없죠. 그렇습니까? 왜? 거기는 음대도 없고 미대도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 내가 경제학을 배우고 싶어. 내가 심리학을 배우고 싶어. 금호공대 가면 돼? 없죠. 그렇습니까? 심리학 이거 인문계죠. 인문계. 그렇죠? 인문학이죠. 자연과학이 아니고 공학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대학교를 보고 뭐라고 한다? college라고 합니다. college. 됐습니까? 그에 반면에 뭐 서울대라든지 연대, 고대 뭐 이런 것도 의대도 있고 공대도 있고 뭐 프랑스어 학과도 있고 심리학과도 있고 수의학과도 있고 이런 학교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University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college하고 university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college는 단과대학이라고 하면 단과대학. 예를 들어서 뭐 미대만 있다. 미술만 가르치는 대학교다. college. 됐습니까? 뭐 어학만 뭐 세계 여러 나라의 뭐 언어만 가르친다. 그러니까 한국 외대 이런 거 있죠. 한국 외대. 그렇죠?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죠. 그런 곳이 뭐다? University다, college다. college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drawing. draw의 동명사로서 그림이라는 뜻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뭐 painting하고 drawing의 차이점이라면 뭐 물감 쓰면 painting일 거고 뭐 연필이나 목탄이나 한 가지 재료로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그리는 드로잉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hall. hall은 넓은 공간을 hall이라고 하고요. 뭐 커다란 식당도 hall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도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journal. journal이 일기고요. 같은 말은 뭐가 있다? diary가 있다. diary journal. 그 다음에 moment, 순간이고 object, 물건, 사물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대요? object, 물건, 사물. 물건, 사물이란 뜻일 때는 같은 말이 뭐예요? 같은 말이 thing이죠. 근데 object가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대요? 반대하다. 반대하다. 동사로서는 반대하다. 명사로서는 물건, 사물. 주의해야 할 단어입니다. 서로 별 관계가 없는 뜻을 갖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owner 하면 주인 소유자고요. own 하면 소유하다라는 뜻도 되고 자기 자신의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일기장을 own을 써서 표현하면 나만의 일기장을 own을 써서 이 뜻으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my own diary journal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own은 뭐를 강조할 때 쓸 수 있다? 소유격을 강조할 때 own, 자기 자신의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반드시 소유격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have의 뜻도 가지고 있다. have, my own diary, owner, 소유자. 오케이, 그 다음에 plate. 접시, 그런 비슷한 말은 뭐 dish 이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좀 깊어. 플레이트보다 속이 좀 깊어서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으면 플레이트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비빔밥을 해 먹고 싶어. 그럼 플레이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비비면 되죠. 그쵸? 그쵸? 안 되죠. 그쵸? 비빔밥 먹을 때는 플레이트 말고 뭘 써야 돼요? 뭘 써요? 볼이죠, 볼. 그쵸? 비빔밥 담는 그런 그릇을 보고 뭐라 그런다? 볼이라고 하죠. 아, 뭐가 다른지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네, portrait는 초상화라는 뜻입니다. 초상화. 인물 사진, 이걸 portrait. 그러면 풍경화는 뭘까? 풍경화.
랜드스케이프가 언제 랜드스케이프. 그쵸? 그러면 정무라는. 정무라는. still lif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still이 무슨 뜻도 있느냐? 가만히 있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물체들. still life 하면 정무라. landscape 하면 풍경화. portrait 하면 조상화. 저기 전주에 가면은 뭐 그 조선 어진이라는 곳이 있죠. 어진. 어진. 전주에 가면 뭐 조선 왕조 어진이 있어. 어진. 어진은 뭘 보고 어진이라 그럽니까? 포트레이트 오브 킹을 보고 어진이라고 그러죠. 조금 어진이 뭐겠어요? 왕의 파가? 포트레이트가 뭔데? 뭐? 초상화. 왕의 초상화를 포트레이트 오브 킹이라고 그러죠. 이건 사람의 인물을 그린 걸 포트레이트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템플. 뭐 템플 런 있죠. 템플 런. 옛날에 유행하다가 요새 아무도 안 하는 게임. 좀 했나요 옛날에? 템플 런. 막 뛰어다니면서 동전 먹는 거. 어? 한 적이 있다. 템플 런 안 해봤어? 모르겠다. 스마트폰 초창기 때 애들 동전 막 뛰어다니면서 동전 막 먹고 하는 거. 저도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배경이 템플이라서 템플 런인가 봐요. 그 다음에 트립은 여행이고요. 트래블. 트립하고 트래블이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뭐 이외에도 뭐 journey라는 단어도 있고요. 여행이라는 뜻으로 뭐 journey, travel, trip 이런 단어인데 각각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뭐 비슷한 뜻이다 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university는 그냥 대학이 아니고 종합대학교를 보고 얘기한다. 유니버설 뭐 유니버설 유니버스. 그래서 뭐겠어요? 종합적인. 그렇죠. 종합적인. 유니버스. 종합적인 유니버시티. 종합적인 것을 가리키는 곳. USB 여러분들 잘 알잖아. USB 할 때 U가 Universal Serial Bus의 약자죠. 종합적 직렬 연결 장치. 그니까 USB 할 때 U가 Universal. 다음에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고요. 이거 하는 사람을 보고 Weather Forecaster라고 하면 되겠죠. 일기예보관. 그러면 Forecast는 뭔 뜻일까? Forecast 예측하다, 미리 얘기하다, 예언하다 이런 뜻이죠. 예언하다 Forecast. Forecast의 뜻도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로 넘어갑니다. 형용사 부사. Actually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Actually는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죠. 그쵸. 그러면 얘 형용사형은 뭐예요? Actual. Actual. 그럼 actual의 뜻은 뭐겠어요? 사실. 실질적인, 사실적인 이런 뜻이죠. 그럼 actual practice는 뭐예요? Actual practice. Actual practice. 실전 연습이죠. 됐습니까? Actually는 어찌시고요? 얘가 어찌시니까 ly 빼면 어떠시 되겠지 뭐. actual. 그 다음에 famous. famous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네?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도 당연히 famous actor 이렇게 쓰이죠. 명사를 꾸미죠. he is famous. 그럼 world famous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he is a world famous singer. BTS is a world famous band. 그러면 되겠죠. finally 마침내 결국 품사는
부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형용사형은 final. final. 저 final test 하면 뭔 뜻이에요? 그럼 final test. 네? final test의 뜻은 최종 시험. 그렇죠. 최종적인 시험, 마무리 시험 이런 뜻이죠. final 마지막의, finally 마지막으로, final은 형용사, finally는 부사. 그리고 finally는 같은 말은 뭐 at last나 또는 in the end 이런 것도 같은 말이죠. finally, at last. 근데 at least는 뭐예요? at least. at least. at least는 내가 분명히 넣어놨을 건데 단어 카드에. at least는 뭐든가요? at least는 최소한이죠 이건. at least 최소한, at last 마지막에. 됐습니까? least는 뭐의 최상급이죠? little의 최상급이죠. 저 little의 비교급은 뭐예요? 네? 적은, 더 적은, 가장 적은, 가장 적게는, 최소한은 little less least고요. at least 최소한, at last 마침내, 끝에, finally, in the end, at the end. 됐습니까? at least, at last. 오케이, 뭐 lastly라는 말도 있죠. lastly 같은 말, lastly, finally, at last, in the end 전부 다 최종 결론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들. 그 다음에 foreign, foreign language 한 뭐예요? foreign language 외국의 외국말이죠. 외국어로죠. 그러니까 얘 형용사죠. 반대말은 domestic, 국내의. foreign, domestic. 그렇습니다. 그러면 domestic economy 한 뭐예요? domestic economy. 국내 이코노미가 뭔데? 국내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국내 경제, 내수 경제. 내수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수출 말고 수출을 뺀 경제 활동을 domestic economy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나가면 이런 단어들 무지하게 나옵니다. domestic economy. 됐습니까? 뭐 domestic economic condition is very, very good, very bad. 국내 경기 상황이 매우 좋습니다. 맞습니다. 국내 경기. huge, 거대 아니고, 이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되게 많죠? 뭐 아무거나 하나만 살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bigger. bigger? 비교급이요. big? very big? 그거 말고 giant 이런 단어도 있죠. huge, giant 거대한 massive 뭐 인디언 보고 사람 걸어다니는 길을 얘기하는 사람 없겠죠. 인도 사람의 이런 뜻이죠. 인도의 인도의, 인도 사람. 뭐 형용사로서는 인도의, 명사로서는 인도 사람. 뭐 인도어가 있으면 인도어도 될 텐데, 인도어는 indoors, 실내에서 실내로. 그럼 indoors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 얘 자체의 품사가 뭐기 때문에? 부사이기 때문에. 마치 there하고 같단 말이에요. there나 here처럼 전치사 붙일 필요 없이 날 때부터 부사다. 그럼 stay at indoors야? stay indoors야? stay indoors. 그렇죠. 전치사 붙이지 않고 부사란 말이죠. go to there 하지 않듯이 stay indoors. 얘는 만들어진 단어 자체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만들어진 단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옆으로 가야 되겠네요. 오케이, mysterious가 보이네요. mysterious, 어떤 시죠? mysterious, 어떤 그렇습니까? mysterious story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사히한 이야기.
그럼 뭐 미스테리어슬리 하면 뭔지는 알겠죠. 그렇죠. 미스테리어슬리 하면 어찌 불가사의하게 신비하게 이렇게. 명사형은 미스테리. 자, 셀수 있고 복수형은 y를 i를 고친 다음에 es에서 mysteries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outside 품사가 뭐예요? 부사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indoors처럼 전치사 안 붙이고 밖에 있어, 밖에 가만히 있어라. stay outside 해야 된다 말이죠. stay at outside, stay in outside 하지 않는다. stay indoors, stay outside.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죠. 안에 있으세요. 실내에 머무세요. stay indoors. 밖에 있으세요. stay outside. 됐습니까? perfect. 뭐 perfect answer 뭐 이런 게 가능하죠. perfect answer 그 말은 얘가 뭐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시다. 형용사란 얘기죠. 그러면 완벽하게는 뭐겠어? 완벽하게. perfectly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quite 꽤 이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씨 뭐 아니 몇 아 요즘은 좀 덜하지만 뭐, 며칠 전에 어땠어요? It's quite hot. 꽤 더웠죠. 그러니까 그러면 꽤 상당히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very만 하는데요. very 말고 더 중요한 거 모두 있다. pretty. pretty도 꽤란 예쁜이란 뜻 이외에 꽤란 뜻도 있단 말이죠. It's quite hot. It's pretty hot. 꽤 덥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조용한은 뭐예요? 조용한. quiet죠. 스펠링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quiet, 조용한. 여기는 I가 I 소리 내고 끝에 오는 E가 소리가 나지 않는 quiet죠. quiet. quiet는 조용한이고요. quiet는 꽤 매우. 그럼 품사는 quiet의 품사는 pretty의 very의 품사는 뭐? 부사죠. 그 다음에 scary, scary, scary movie 한 뭐예요? scary movie. 그렇죠. 공포 영화. 그래서 scary는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죠. scary movie가 되잖아. The movie is scary. 이렇게 쓰이죠. 그 영화 무섭다. 형용사죠. 그 다음에 simple, simple, 간단한, 단순한, 뭐 simple test 한 뭐예요? simple test. 오케이. 그러면 simple의 품사는? 형용사죠. 그럼 간단하게는 뭘까? simply. simply.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simply 쓸 때? e 빼고 해야 되겠죠. l은 이미 있으니까 simply. 다음 complex는 복잡한. 우리가 보통 complex, complex 이렇게 뭐 아 난 뭐 쌍꺼풀 없는 게 complex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콩글리시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고 complex라고 하는데 그 complex는 그 뜻이 아니고요. complex의 뜻은 복잡한이란 뜻입니다. 뭐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complex 느끼냐 뭐 이런 얘기 하는 뭐 complex 있냐 뭐. 뭐, 너 작은 키, 나는 작은 키가 컴플렉스야. 뭐, 이런 표현 쓰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뭐 근데 그 컴플렉스는 잘못 쓰인 거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런 걸 보고, 외국에서 온 말인데, 외국에서 그 말을 그 뜻으로 쓰면 못 알아듣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콩글리시라고 하죠. 뭐 그 외에도 뭐, 백미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콩글리시죠. 그니까, complex는 복잡한, complex test, 복잡한 실험, 이런 뜻이겠죠. traditional, 전통적인, 그러면 traditional music 한 뭐예요? traditional music. 전통음악. traditional의, traditional의 품사는 뭐다? 형용사란 얘기고요. 명사형은 tradition. 그럼 부사형은? 네? 부사형은? tradition. 그렇죠. 전통적으로 하고 싶으면 traditionally 되겠다. 그러니까 형용사하고 부사를
함께 모아놨기 때문에 형용사랑 부사랑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다음 admire. admire는 감탄하다, 존경하다, 뭐 admire 감탄하다, 뭐 존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 대고 뭐 또 얻어맞는 거 아니다 이런 분도 선생님 드립 치지 마세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admire 존경하다, 감탄하다. 존경하다 뜻으로 뭐 R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죠. 그렇죠, respect 이런 것도 비슷한 뜻이고요. appear 나타나다라는 뜻이고, 사라지다는 disappear 됐습니까? 그다음에 capture. 뭐 capture 여러분 잘 알잖아, 화면 capture 됐습니까? 이때 capture 동사로 쓰이면 붙들다, catch하고 같은 말. 명사로서 뭐 붙잡기란 뜻도 있습니다. capture 붙잡기, 잡다. create 동사죠. create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그러면 얘 형용사형은 뭐예요? 형용사형 creative. creative의 뜻은 뭐예요? 창조적인. 됐습니까? 그 다음 명사형은 뭐예요? 명사형 creator. 일단 기본 명사형은 creation이고 뜻은 창조죠. 창조자는 여기다가 R 붙이면 될 거고요. 크리에이터. 예? 그렇죠. 크리처도 있죠. 창조자가 만들어낸 생명체를 모으는 크리처라 그런 거예요. create, creative, creation. 관련 어들 쭉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decide to do죠. 그니까 그 다음에 얘 명사형은 뭐예요? 명사형 decision이죠. decision. decision의 뜻은 결정, 결단. decide 결정하다, decision 결정. 그럼 make a decision은 뭐예요? make a decision 결정. 그럼 make a decision하고 같은 말. decide 있습니까? make a decision하고 decide하고 같은 뜻 맞나요? 맞죠 있습니까?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 expect expect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do만을 좋아하죠. decide도 to do만 좋아해, expect도 to do만 좋아해. 그니까 그럼 create는 누구처럼요? create to do 뭐뭐 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얘는 create 뒤에는 to do나 doing이 오면 어색한 뜻이죠. 얘들은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나요?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얘는 to do가 올지 doing이 올지. expect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expect to do 전부 다 to do만 좋아합니다. 그다음 명사형은 expectation. 명사형이죠. expectation. expectation의 뜻은 뭐겠다? 예상, 기대. 익스펙테이션. 그나저나 explain은 뭔 뜻인데? 응. 모르면 써보세요. 그 다음에 graduate 졸업하다죠. graduate. graduate은 조심해야 될게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graduate은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graduate from. graduate from 이렇게 쓰입니다. 문장에서 쓸때 graduate from. 대학교 졸업하다. graduate from a university. graduate from a college.
고등학교 졸업하다, graduate from a high school.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고 싶을 때 전치사가 필요하단 말은 얘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네.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란 말이죠. 골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Go to school 해야 되니까. Visit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첫째 차이입니다, 공부할 때. 자, 그 다음 명사형은 뭐예요, 명사형? graduation이죠, graduation. 뜻은? 뜻은 졸업이겠죠, 뭐. After graduation, 뭐였어요? After graduation. After graduation. 네? After graduation, 뭐겠어? 후에. 졸업 후에. 후에 졸업은 뭔데? 졸업한 다음에. After I graduate. After I graduate. 내가 졸업한 후에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vite. 초대하다죠, invite. invent는 뭔데? 발명하다죠. 그니까? invite의 명사형. 명사형 invitation. invitation 이거 뜻은 당연히 뭐겠다? 초대. invitation card. invite card라고 하진 않겠죠. invitation card 초대장. I will invite. 난 초대할 것이다. 그 다음에 leave의 3단변신 다 알고 계시죠? leave left left go. 왼쪽이란 뜻 이외에 떠나다의 과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은 arrive. 도착하다. leave는 꼭 이런 식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남겨두다라는 뜻도 있죠. leave와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 남겨두다. 그럼 leave me alone 안 볼까요? leave me alone. 뭔 뜻이에요? 언론이 뭔데? 혼자 있는 이란 어떤 시죠? leave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내버려 두다. 나 혼자 좀 내버려 둬 라는 뜻이죠. leave me alone. 이때 leave의 뜻은 나를 떠나주세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를 혼자 있는 상태로 뭐 해주세요? 남겨주세요. 떠나다 이외에 남겨두다 라는 뜻이 있다. 그 다음에 팩은 명사로도 쓰이죠. 팩. 어떤 뭐 a pack of milk 하면 우유 한 팩 이런 뜻인데 동사로 쓰이면 짐 싸다고요. 짐 풀다는 unpack. 그니까 그래서 o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unlike. unlike. unlike 무슨 뜻인데? 그렇죠. 뭐뭐와는 다르게죠. 싫어하다는 뭐예요? 싫어하다. 그렇죠. 뭐와 달리란 뜻이고, 그 다음에 싫어하다는 dislike. 그 다음에 또 언니 붙어서 반대말 되는 거. unhappy. 또. 어? unpack. 또. unlucky 이런 것도 있죠. 네? unlucky 뭐예요? unlucky 불운하게, 아니 불운한 이런 뜻이죠. 언니 묻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장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뒤에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relax 동사로도 쓰입니다. 같은 말은 rest가 있고요. remain 뒤에 remain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올 때도 있고요. remain 뒤에 뭐가 올 때도 있나요? remain 뒤에 어떤이 올 때도 있죠. remain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remain의 뜻은 남아있다. stay의 뜻이죠. 어떤 장소에 가만히 있다. 뭐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뭐 하지 않다. leave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remain 뒤에 어떤 식으로 오면 그때는 뭐 뜻일까?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겠죠. stay도 똑같죠? stay 뒤에 where가 오면 어디 어디에 머물다고요? stay 어떤 하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는 거예요. remain하고 stay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pend가 뭔가를 쓰다 속에는 시간을 쓸 수도 여기 뭐 spend 뒤에 시간이 오면 시간을 보내는 거고 spend 뒤에 돈이 오면 돈 쓰는 거고요 spend 뒤에 뭐 effort 같이 노력 이런 단어가 오면 노력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값진 것을 소모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과 같이 값진 것을 소모하다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익히지 마시고요 수고로서 외워둬야 되는데 어떤 형태가 있냐 spend는 그냥 익히지 말고 뭐라고? spend a doing 이런 형태로 쓰이면 doing 하는데 a를 쓰다 칩니다 spend a doing 하면 doing 하는데 a를 쓰다 이걸 왜 외워야 돼요 선생님? 여기에 to do가 온다든지 이런 거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spend a doing 해야지 doing 하는데 a를 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피아노 연주하는데 뭐 2시간을 쓴다 I spend 2 hours playing the piano 이런 식으로 해야지 I spend 2 hours to play the piano 하면 안 된다는 거 수고입니다 수고 spend a doing doing 하는데 이를 쓰다 되게 많이 쓰이고 쓸모가 많은 표현입니다 touch 만지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거, praises는 두 단어 이상에 모여서 만들어진 의미의 덩어리죠. a lot of, lots of 같은 말이고요. 얘하고 비교하겠습니다.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a lot하고 비교하겠죠? a lot of, lots of는 무슨 시고? 어떤 시죠? a lot of money, a lot of time. a lot은 무슨 뜻으로 써? 그렇죠. 많이란 뜻으로 써. 부사도 어떤 시죠? thanks a lot. 많이 고맙습니다. 뭐 그 다음에 a lot of가 many 자리에 쓰일 수도 있고 much 자리에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many 뒤에는 복수형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하지만 a lot of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 왜 many 뒤에 복수형이니까 그리고 a lot of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a lot of time, a lot of money 사용 가능하다 set foot 발을 들여놓다 야, 통째로 외워야 되는구나 아니요, 뭐 소풍가다 할 때 나왔습니다 소풍가다 go on a picnic 휴가가다 go on a vacation 그런데 go on a picnic go on a vacation 뭐 go on a business 하면 뭐였더라 go on a business 하면 출장가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go on a picnic go on a vacation 관련된 표현 잘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thousands of 수천의 비교죠 비교 2000은 뭐였어 2000 s 붙일까 말까 그러니까 여기 s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앞에 2라는 게 선생님 그러면 2 book이 된단 말입니까 2 book은 안 되지 뭐라 그래야 돼 그러면 thousands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는다 여기에 써있는 S는 무슨 뜻이다? 애매한 숫자이 때문에 뭐 천도 아니고 이천도 아니고 뭐 한 2, 3, 4천 뭐 이런 느낌일 때 thousands of 정확하게 세지 못한 천 단위는 무슨 형태 써야 된다? 무슨 형태? 그럼 수백의 할 것도 마찬가지겠죠 수백의 hundreds of 하지만 200, 300, 400은 200 S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before of는 be filled with인데요. 여기에 filled는 뭐로부터 왔을까요? 네? filled는 뭐로부터 왔어요? 네? 아, 들판. 얘가 이렇게 된 건가요? 어?
필로부터 왔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필의 뜻이 뭘까요? 여기에 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필의 뜻은 뭐? 채우다라는 뜻이겠죠. 필. 3단 몇이 어떻게 할 거고? Fill, filled, filled 이렇게 할 거고. 그럼 be filled with 할 때 filled는 몇 번째 녀석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얘 두 번째 녀석은 과거니까 채웠다. 그리고 얘는 뭔 뜻이게? 채워진 이 말이죠. 채워진. 맞습니까? 그래서 be filled with 하면 여기에 with은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이겠죠. with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도 있죠. be filled with 하면 뭐뭐를 사용해서 가득 채워진다라는 뜻인 거죠. be filled with from 이거 같다는 거 중학교 때 쓸데없이 많이 물어봐요 이거. 그 다음에 be busy doing. be busy doing 이거 외워야 됩니다. be busy doing 뭐 나는 뭐 나는 시험 공부하느라 바쁘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겠죠. I'm busy studying for my test. Be busy doing. doing 하느라 바쁘다. 그렇습니까? be busy doing. go into. enter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단어를 깊숙하게 살펴보는데, admire, admiration, admiration이 아니고 뭐라고? admiration 동사 명사를 얘기하네요. admire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하네요. admire, admiration 감탄하다, 존경하다, 감탄, 존경 나타나다, appear 모습, appearance appear, appearance 뭐라고요? appear, appearance 그럼 사라짐은 뭘까? 사라짐 disappearance 하면 되겠죠. 아까 사라지다가 뭐 사라지다? disappear dis가 붙어서 반대말 만드는 게 있고 dislike create, creation 아까 했고 decide, decision 아까 했고 expect는 안 했네? expect, expectation 했네요. 됐죠? 됐죠? 기대 graduate, graduation 아까 했던 것들 그다음에 명사 플러스 명사인 경우도 있고 형용사 플러스 명사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명사 플러스 travel journal 여행일지 dining table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뭐 하는 중인이야 뭐뭐 하는 것이야 뭐뭐 하는 중인 그렇죠. 그래서 먹고 있는 식탁이죠. 그렇죠. 먹고 있는 식탁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인 식탁인데 막 밥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문사가 아니고 단행이 뭐다? 명사거든요. 아, 그럼 이 다이닝은 이 다이닝의 ing은 singing bird의 singing하고 같은 거야? singing room의 singing하고 같은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런 경우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어? 테이블 for dining 같은 것이죠. 뭐 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탁자? 뭐 밥 먹는 것을 위한 식탁. 먹고 있는 식탁이 아니죠. 밥 먹는 것, dining 하는 것을 for 위한 테이블. 애프터눈 티 하면 애프터눈에 마시는 티겠죠? 명사 명사 올리브 트리 올리브도 명사 트리도 명사 웨더 포캐스트 웨더도 명사 포캐스트 명사 날씨 예측 이게 뭐 나이트 메이커 아 나이트 마커 마켓 밤 시장이죠. 나이트도 명사 마켓도 예, 우리 뭐 근처에 나이트 마켓 유명한 데 있나요? 나이트 마켓 유명한 데 있나요? 진짜 대구에 있어요. 가봤어요? 그래서 몇 분씩 줄 서서 먹었어요? 줄 안 섰어. 바로 먹었어. 가봤어요? 대구에 나이트 마켓. 그거 좀 유명하잖아. 뭐로 유명해요? 먹거리로 유명하죠. 먹거리. 그렇죠? 안 가봤나요? 가봤어? 뭐가 제일 맛있던가요? 기대했던 만큼 재밌었나요? 재미가 없었죠. 그렇죠.
저도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탕후루는 좀 맛있죠. 탕후루 먹어봤어? 탕후루 먹어봤어요? 탕후루 먹어봤어? 탕후루가 뭔데? 과일에 뭐랄까 뭐 설탕 같은 걸 발랐다고 그러나? 하여튼 코팅 해갖고 제일 뭐 딸기탕후루를 많이 먹던데 딸기 꼬지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시럽 같은 거 발랐는데 몰라요? 뭔 말? 진짜? 다음 crazy 집중탐구 밑으로 The roof of the house is full of snow 하고 있죠. 그래서 집에 지붕이 뭐로 가득 차있냐? 눈으로 가득 차있다. 위험한 상태겠죠.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비프로 하고요. 예,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더라. The roof of the house is filled with snow 하고 갔다고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쓸데없이. Be full of, be filled with. The roof of the house is full of, is filled with snow. 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다음에, many people are getting into the stadium.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 안으로 getting into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얘 getting into 이거 어떻게 바꿨을 수 있지? Many people are getting into 뭐로 바꿨을 수 있냐니까? Entering into야 entering이야 entering the stadium 그렇습니까? enter는 타동사기 때문에 비지처럼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 없죠. Many people are entering the stadium getting into the stadium Get on은 뭘까? Get on. Get on. Get on은 뭔데? 기다. 그럼 turn on은 뭐해? Get on은 뭐겠어요? Get on의 반대말은 뭘까요? Get off. Get off. 뭘까 이거는? 네? Get on. 타다. Get off. 내리다. 옷을 입다는 put on 아닌가요, 혹시? 중학생 때 수거들 많이 익혀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매한 뭐 천 단위인 것 같은데 뭐 1, 뭐 천인지 2천인지 3천인지 4천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천 단위 같아. 만 단위는 안 되고 100 단위는 넘는 것 같아.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뭐다? Thousands of 수천의 Thousands of 뒤에는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겠죠. 그래서 there are thousands of books 수천 권의 책이 있습니다 in the library 있다 표현인데 여러 개 있으니까 R 쓰겠죠 set foot 그래서 he is the first man to set foot on the moon 그래서 여기에 발을 놓은 이 뜻이죠 발을 놓은 어디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거 반갑지 않나요? He is the first man to set foot on the moon. 반갑잖아. 안 반가워요. 하나도 안 반갑습니까? Hey, 2D에 set 나왔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래? 2D에 set 나왔으니까 to 부정사 이어 동사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럼 무슨 용법이야? 명사 용법. 반만 길어봤자 it. He is the first man it. 그쵸, 명사용법이죠? 그쵸? He is the first man it. 어? 명사용법이죠?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그는 달에 발을 처음으로 내려둔 사람이다. He is the first man to set foot on the moon.
그러면 이거 to 부정사의 형용사제목법이니까 다른 표현으로 바꿔봐야지. 그쵸? 그럼 다른 표현, he is the first man. He is the first man who set foot on the moon. 한번 봤죠? who 못 쓰죠? 근데 가만 봤더니 who 못 쓰고 못 써야 돼요. 대수 써야 되겠네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He is the first man that set foot on the moon. 이거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가 달에 발을 들여놓았던 건 언제야? 그렇죠. 이 셋은 그럼 몇 번째 셋이겠어? 두 번째 셋이란 말이죠. 만약에 얘가 현재 시제라면 어떻게 당연히 해야 돼? 세트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렇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거 뭐?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를 시제에 맞게 해야 되겠다. 셋의 3변변신. 셋셋셋. 그니까 뭐 문법적 이과에서 주요하게 다루게 될 문법적인 내용이 나왔길래 어휘하면서 set foot on the moon 보면서 달에 발을 내디다 보면서 아 이거 to 부정사의 형용사제목법으로 쓰였네라는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는 김에 선행사가 특별해서 후못 쓰는 것도 얘기했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비비지 두잉 비비지 두잉 뭐 두잉 하느라 바쁘다. I was busy. 나는 바빴었다. 뭐 하느라? Writing the report yesterday. 그래서 이거 왜 외워야 돼? 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이 자리에다가 to write 이런 형태 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BBG doing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doing 하느라 바쁘다. 그러니까 그래서 팝 퀴즈 한번 풀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die from의 뜻이 뭘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to write down 이거 to 부정사네 무슨 용법인지 이것도 얘기해주세요. 계속 봅니다. 자, 풀었나요? 수민이 다 풀었어? 풀었습니까? 잘 모르겠을 때는 앞에 단어가 나온 단어 파트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케이,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appear의 뜻은 나타나다. appearance는 등장, 외모, 모습. 그럼 뭐랑 짝 지어놨어? 동사랑 명사랑 짝 지어놨죠. 우리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비슷한 거 뭐하고 놀았어요? analogies 이런 거 했어. 저 동사하고 명사니까 graduate의 뜻은 졸업하다. 그럼 졸업을 쓰란 얘기겠네요. 그럼 졸업은 뭐였다? graduation. 맞습니까? 설명하다 뭐 설명하다. explain. 그럼 설명은 뭐였더라?
explanation. 기대하다는 뭐였더라? expect. 그럼 명사형은? expectation. 됐습니까? 이런 것들 쭉 알아둬야 된다. 막 여기 나왔던 것들. admire, admiration. 됐습니까? admire, admiration. appear, appearance. create, creation. decide, decision. expect, expectation. 그다음에 graduate, graduation. 됐습니까? She was busy answering people's phone calls. 그녀가 어땠대요? 바빴대죠? 뭐 하느라? 사람들의 전화에 대답해 주느라. 전화 받느라 바빴단 얘기죠. 그 다음에 more of people이겠어, 당연히? Thousands of people die from car accident every day. 그럼 die from의 뜻은? 이 문장의 뜻이 뭐겠어?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뭐 한다?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럼 die from의 뜻이 뭐겠어? 뭐뭐 때문에 죽다란 뜻이겠죠, die from. die도 자동사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을 전치사 누가 from으로 표현해준다. die from 어떤 것. 됐습니까? 그럼 감기로 죽다는 뭘까? die from cold. die from cold. 됐습니까? die from. die from 이란 수고도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 때문에 죽다 해서 die from이 die from. 자, 이제 영역풀인데요. having no mistakes or errors. 일단 뭔 뜻이야? 일단, 아, 참, 그 전에 무슨 시일 것 같아?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면 일단, 어떤, 영역풀이면 뭐 어떤,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는 실수나 에러를 가지고 있지 않으냐 뜻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답은 뭐겠어? 그렇죠. perfect죠. perfect. 어떤 완벽한. 됐습니까? 제가 뭐 채점할 때 한 번씩 여러분 다 맞으면 perfect라고 써놓죠. having no errors or mistakes. 뜻이죠. 한 번도 못 봤습니까? 그렇죠. 저는 perfect 맞은 적이 없잖아. 있나요? 초등학교 때는 또 없었구나. 됐습니까? 그 무조건 좀 이렇게 좀 틀린 거 놔둬야지 재미도 그렇죠. 다 맞으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다 맞고 그래, 그렇지? 다음, a book to write down your personal experience and thoughts. 오케이, 그래서 to write down은 무슨 용법이야? To write down. 명형부. 민수는 갑자기 왜 찾아? 됐습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품사가 뭘 것 같아? 답이 되는 단어의 품사는 명사. 그렇죠. 당연히 북을 얘기하니까 명사죠, 명사. 그럼 이거 해석하면 책이죠, 책. 책은 책인데 뭐 하기 위한 책이래? 뭐를 쓰기 위한 책이래? 너의 퍼스널 뭐예요, 퍼스널? 퍼스널 몰라요? 퍼슨 그거예요. 퍼슨. 예, 퍼슨의 형용사형이니까 개인적인 개인적인. 퍼스널. 그러면 컴퓨터를 보고 PC라 그러죠. PC. PC가 뭐의 약자야? 퍼스널 컴퓨터죠.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좋습니다. experience 뭐예요? 네? experience 뭐예요? experience. 경험이죠, 경험. thought는 생각. to write down your personal experiences and thoughts를 write down 해두기 위한 북을 보고는 우리말로 뭐라 그러고? 일기라 그러고, 영어로는 단어가 두 개 있었죠. 뭐가 있었고? 저널도 되고, 다이어리 되고. 어? 디아리야? 다이어리. 근데 이건 뭔 뜻이야? 데일리. 데일리 뭔 뜻인데? 매일의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비슷하게 생겼다고 막 짬뽕 시켜서 머리 속에 넣어놓지 마시고 구분하세요. 맞습니까?
다음으로 expressions 대화 파트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묻고 답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꼭 경험 묻고 답하기래. 경험 묻고. 그래서 1, 2과에서 우리가 어떤 시제를 배웠죠? 현재 완료 시제.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 배웠죠.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현재 완료가 뭘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이미 배웠어? 어. 경험을 물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너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는 뭐였어? Have you ever seen? Have you ever seen? 너는 한 번이라도 갔다 와본 적 있니는 뭐였어? Have you ever been to? 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 가본 적 있니? 미국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China. 됐습니까? 너 뭐 기린 본 적 있냐? Have you ever seen a giraffe?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은 앞에서 모노팝 파트에 나오면 앞과에서 문법 파트에 나오면 다음과에서 대화 파트에 나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보통 그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이전의 경험을 물을 때는 have you ever 뒤에 무슨 형태? pp 형태를 써서 뭐 ever는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ever의 의미는 뭡니까? 또는 뭐 지금까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경험을 묻는 지금까지 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경험을 묻는 느낌이 확 살죠. 넌 본 적 있니? 보다는 너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지금까지 본 적 있니?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 확실하게 경험적 용법이라는 느낌이 확 살죠. 예, 과거분 PP 형태를 써서 너는 한 번이라도 뭐뭐 해본 적이 있니?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Yes, I have 뒤에 PP형이 생략된 거죠. 안 해본 적 없, 해본 적 없으면 No, I haven't 뒤에도 PP형. Have you ever seen a gorilla? Yes, I have seen a gorilla. No, I haven't seen a gorilla. 됐습니까? 그래서 경험을 볼 때는 ever의 뜻은 아까 얘기했고 never는 한 번도 안 한이라는 빈도 부사죠. once의 뜻은 그렇죠. before의 뜻은 뭐지만 네? 부사로서 before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전이지만 before가 그냥 단어로 쓰이면 전인데 어고하고 뭐가 달랐더라? 그림으로 맨날 설명했었죠. before는 어떤 느낌이다? 덩어리적 느낌이다 라고 했죠. 어고는 어떻게 써요? 어고를 써서 아무 말이나 하나 만들어봐. two years ago. 그렇죠. two years ago는 이런 느낌이죠. 2년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fore하고 어고하고 다르다. 덩어리적 전이기 때문에 덩어리적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once라든지 never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그렇죠. 그래서 무슨 부사? 빈도 부사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once의 위치는 뭐 끝에 갑니다. 그 다음에 never 같은 경우에는 always부터 시작해서 익힌 적이 있죠. always보다 always 빈도가 제일 높으면 always거고 그 빈도가 떨어지면 usually 그거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often 그거보다 떨어지면 once hardly seldom hardly seldom 안에 뭐 있다? 뭐 무슨 뜻이길래 거의 하지 않는 절대 하지 않는 빈도면 never 이런 얘기도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have you ever eaten pancakes? 가 보이네요. 뭔 뜻이에요? 그렇죠. yes I have eaten pancakes. No I haven't eaten. 먹어본 적 있다, 먹어본 적 없다. 라고 얘기해요. 해야만 하다는 뭐였더라? 해야만 한다. I have to. You have to. 그러면 너는 가야만 한다는 뭐예요? 너는 가야만 한다. You have to go. 너는 가야만 하니는 뭐였더라? Do you have to go? 와우. 너는 갈 필요 없다는 뭐였더라? You don't have to go. 그렇죠. 얘하고 안 헷갈리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에는 have가 마치 조동사처럼 작동합니다. 있습니까? 하지만 이 표현에서는 have to가 안에 to가 들어있는 have입니다. 그래서 꺼내서 씁니다. 묻거나 남겨놓을 때. 하지만 여기는 haven't를 만들고 있죠. haven't라든지. have가 직접 앞으로 나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you been to, 보이죠? have you been to, 가본 적 있니는 뭐였고, have been to. 그쵸? 계속 거기 있는 건 뭐였더라? 계속 거기에 있는 거. 계속 거기 사는 건 have been in. 비교죠, 비교. 얘는 계속 어디 살다, 계속 있다죠, 이건. 그래서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 적용법이었죠. have been in. I have been in Korea. 난 한국 살아. Then,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그러면 가본 적이 있냐, 호주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그 결과 여기 없다는 뭐였어? 네? gone to 하면 되나, 그냥? has gone to 였죠. 선생님이 have를 안 쓰는 이유는 가서 여기 없는 사람은 몇 인칭일 테니까? 3인칭일 테니까. 물론 they 같은 경우에 they have gone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he has gone to, she has gone to, it has gone to 하죠. 그러면 have been to는, 아, have been to는 가본 놈이 있다. 라는 표현이다. 글쎄 여러분들 또 슬 까먹었을 테니까 폰! 저쪽에 갔다 오겠지. 폰 어? 잘 있어. 걱정하지마. 자꾸 안 써봤는데. 그래서 have you been in 하면 안 되겠고요. have you gone to 해도 안 됩니다. have you been in, been to Australia befor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ow was your vacation? 이거는 뭐 묻기? 그렇죠. 평가, 의견 묻기죠. 어땠었니죠? How was your vacation? 그래서 뭐 좋았으면 It was good. Gre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having pets? 하고 있죠. Experience가 뭐였더라? 경험이죠. 그러면 of가 품사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여기 뒤에는 가지는 것이 와야 돼? 가지다가 와야 돼? 그렇죠. 가지는 애완동물을 가지는 것의 경험을 가지고 있냐. Do you have any experience? 너는 어떤 경험이 가지고 있냐? 경험은 경험인데 어떤 of having pets? 애완동물 가지는 것의 경험을 가지고 있냐. 가지다를 꼭 가지는 것으로 꼭 바꿔야 됩니다. 와줘서 고마워가 뭐였더라? Thank you for coming.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걸 이제 Thank you for come 하면 안 되듯이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have pets가 아니고 having pets.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점. 뭐 어떤 행동하는 것의 의라고 쓴 거죠 선생님. 뭐 하는 것. Experience of 어떤 것 있습니다. 뭐뭐의 경험. 오케이. 이 질문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거야? yes. 어? 뭘 보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any. 그쵸. 정상적으로 사용된 any죠. 맞습니까? do you have any experience?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표현을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해 볼까요? 써봅니다. 현재 완료로 애완동물을 가져본 적 있니?를 현재 완료 시제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ever를 넣는 게 좋겠습니다. ever도 넣으시고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져왔었다 라는 말을 살짝 바꾸면 가져왔던 적이 있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가 지금 시킨 거 이거는 여러분들 서술형 평가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내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오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것도 돼? 라고 생각하는 학생. 그러면 고민 중. 자 그러면 가지다가 뭐야? 가지다. 애완동물 가지다. Have pet죠. Pet. 그러면 너는 애완동물을 현재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할 거고 You have pets고 과거에 갖고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You had pets인데 이거를 현재 완료적으로 가지고 있냐 있다는 뭐가 되겠어요? You have 그렇죠. You have had pets죠. 내가 필요한 건 뭐 붙여야 되니까 물음표 붙여야 되니까 이거 묻는 말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So, ever 넣기로 했으니까 Have you ever had pets 하면 너는 애완동물 가져본 적 있니? Have you ever had pets?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러한 이 수행평가에 왜 자주 내느냐 학교 시험 문제 서술형 문제 왜 자주 내느냐 뭐 때문에 Have had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Have had. Have you ever had pets? 가져본 적 있니? So. 'Have you ever had pets?'와 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가져본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having pets?'는 'Have you ever had pets?'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렇게 해봤으니까 요걸 가지고 요렇게도 해봐야죠. 그렇죠? Do you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는 너는 경험을 가지고 있니 말이죠. 그렇죠? 너는 경험을 가지고 있니? 너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니?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호주에 있는 것? 빙 투 또는 인이 더 올리겠습니다. Being in Australia before. 있는 것으로 바꾸면 되겠죠.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being in Australia before? 여긴 to는 어색하고 여기는 in이 올리겠네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I've never seen such a big whale. 나는 뭐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도 거대한 고래를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이건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안 갖고 있다. Okay. 어떤 경험을 experience of 고래를 그렇게도 거대한 고래를 뭐하는 것의 경험?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쓸까? I don't have any experience of 그렇죠? seeing such a big whale 하고 같은 것이죠. I don't have any experience of seeing such a big whale. 됐습니까? 자, 이 서치는 뭐 하려고 있는 거죠? 서치는 왜 있는 거죠? 서치요? 일단 서치의 뜻이 뭐야? 뭐뭐와 같은 큰 고래와 같은 이야기. 서치가 서치 as일 때 서치 as일 때 뭐뭐와 같은이죠. 여기에 서치의 해석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서치의 뜻이 뭐인 것 같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이 뜻이죠? 무슨 시예요? 부사죠? 그쵸? 그럼 부사면 얘가 뭘 꾸미죠? 그쵸? 얘를 꾸미죠? 그쵸? 자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이제 뭐 얘기할 것 같아? 두 번째 얘기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이 문장에다가 서치를 빼고 베리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서치를 빼고 베리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 베리하고 같은 뜻이잖아. 그렇죠? 어찌 어떤 구레, 매우 큰 구레, 그렇게도 큰 구레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Very를 넣으면 어떻게 됐다? I've never seen a very big whale.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선생님 뭔 얘기하겠어? 뭔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겠어? 그렇죠? 됐습니까? 누가 정상이야? 저 a very big whale이 정상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a such big whale 안 하게 됐을까? 왜 a such big whale 안 하고 such a big whale 할까? 여러분 소리 내봐 한번. 선생님 따라해봐. a such big whale 해보세요. a such big whale. 됐어요? 그럼 such a big whale 해보세요. 어느 게 편해? 그래서 왜 such a big whale 했는지 알겠죠? 됐습니까? such가 변하기 때문에 such. su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매우란 뜻으로 또 뭐도 쓸 수 있어요? 매우. 매우 추운. very cold 말고.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할 때 썼던 거. 그렇죠. 여기에다가 so를 쓰면 어떻게 되겠다? so big. whale 해놓고 옆에다 뭐라 하면 되겠어? x 해야 되겠죠. 그쵸? 왜 틀렸을까? so big 이런 거 본 적 있어? so big it's so big it's so good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 big so 이래야 됩니까? 뭐, 갑자기 헛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so big so cold it was so cold 이런 거 본 적 있어? It was so cold. It was so hot yesterday. 본 적 있어? 없어요? 이상하다. 난 많이 봤는데. 자,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세 녀석을 비교합니다. 누구랑 누구랑 누구? 제일 착한 베리랑. 그 다음에 소랑 서치. 비교는 왜 할까? 공통점 비교라는 건 왜 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얘들의 공통점. 공통점은 모두 다 무슨 뜻이다? 무슨 씨로서? 어찌 씨로서? 정도가 심한 부사로서? 부사로서 정도가 심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될 수 있다. Very big, so big, such big 이런 거 본 적 있어? Such big. It is such cold.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그렇다면 차이점은 뭐냐? 아이고 여기다 다 죽어버렸네. 그럼 차이점은 베리는 제일 착해. 뭔 소리지? 쏘는 명사 싫어. 그럼 서치는? 명사가 명가가 아니고 마음 급하니까 막 대충대충 쓰죠. 명사가 있어야만 해. 됐습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뭐 더운 날이다 이런 표현 한번 있고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야 되고 It is a very hot day도 되고 It is very hot 다 뜬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덥다란 표현을 so를 쓰고 싶을 때 뭐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It is so hot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such로는 어떻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It is such a hot day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세 번째 설명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I've never seen such a big whale. 그렇게도 such가 하는 일은 big을 꾸미려고 왔지만 whale이 없으면 쓸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어순은 such a의 어순을 씁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꼭 서치 뒤에 어가 꼭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큰 고래들을 본 적이 없다 하고 싶을 땐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I've never seen such big whale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좀 얘기했고요. 팝 퀴즈 한번 풀어봅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팝 퀴즈 풀고 풀이하고 마무리하죠 뭐. 오케이,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도 다음 시간에 하자. 오케이. 아, 네, 고맙습니다. Okay. 근데 이거 무슨 숙제인지는 알지? 오제랑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단어 풀이 3과. 3과. 3과랑 4과는 있지? 네, 내가 해볼 거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어요.